일본에선 엔저 현상과 함께 전 세계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명소로 꼽히는 후지산 인근 작은 마을은 관광객들 때문에 가림막까지 설치했는데 일부 관광객들은 가림막에 구멍을 뚫으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가와구치코 마을. 길 건너편에서 편의점을 끼고 찍는 후지산의 절경이 일품입니다. 2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문제는 도로까지 나와 사진을 찍거나 무단 횡단을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뒤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높이 2.5m의 검정색 가림막과 펜스가 20m에 걸쳐서 쳐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생겼으니까 이제 막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It looks very bad, yes. Yeah, there could have been a nicer way to do it, I think. But I think at some point you just get tired and you get mad and then you're just like, just do it. But I don't know what better way they could have. Many people take pictures there, so it's very beautiful. We don't want to. 일부 관광객들은 그래도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에 가림막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 측은 아예 관리인을 두고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막혀놨기야 좋았다잖아요. 그래도 하나 막혀놨다가 また 문제가 났てるみたいな게. It's just bad. It's honestly, it's disrespectful. People just need to learn that, you know, there are rules in place. Respect the culture. You know, you're on holidays. It's not your home. 급한 대로 땜질식 처방은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무단 횡단이 빈번했고 차들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인도에서 엉키며 차도로 튕겨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야마나시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